저 자영 씨한테 고백했어요. 좋아한다고. 뭐를 했어? 고백이요. 만날수록 좋아요. 좀 경솔해 보였을진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좋아한다고. 너 자영이가 민주 신랑이랑 어떤 사이였는지 다 알지? 예. 너무 가깝게 있다라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아니, 고백을 했어? 예. 자영 씨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요. 저도 만약에 미국에 같이 있던 친구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면 자영 씨한테 그런 마음 안 들었을 거예요. 아휴,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지 모르겠네. 응? 아니 왜 해필이면 자영이야? 응? 아휴. 아,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아이고 이제 써가. 네가 지금 술을 먹이지 않아. 나도 자영이 괜찮어. 애는 괜찮은데.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가 중요하죠. 자영 씨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건 그건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저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게 중요하죠. 인사가 나도 그렇게 맥힌 노인네 아니야. 다 알아먹어. 다 알아먹지만은 사람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응? 네. 할머니 마음 알아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안 그래. 너 고백은 언제 했어? 농장에 갔던 날이요. 아휴, 괜히 내려보냈구먼 그래. 자영이가 뭐라 그랬더냐? 아직까지는 딱지 맞은 상태예요. 어? 딱지?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셨어? 오빠 방에. 언니, 오빠 아프다? 어디가 아파? 감기에 몸살이래. 응, 왔구나. 감기 몸살이라고? 괜찮아. 응,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아침엔 그냥 열이 펄펄 끓더니만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많이 나았어. 너 어제 친구들이랑 밤새웠어? 아니야.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일이 좋은 거다네. 몸도 좀 쉬어줘야 하는데 그러질 않으니 병이 나지. 대영아, 내일 하루는 그래도 더 쉬어야 된다. 알았지? 나 할머니, 걱정 말고 주무세요. 그래. 힘드니? 내가 어떻게 누나 앞에서 힘든단 말을 해. 우리 이번 일요일날 엄마한테 갈래? 좋아. 난 어제 갔다 왔지만. 엄마한테 갔었어? 아침이요? 어? 아침부터 뭘 이렇게 지지고 볶고 난리냐 이게? 볶음국수니까요. 아니 국수는 멸치 국물 국수하고 비빔국수를 알고 있는데 볶음국수라는 것도 있나? 그럼요. 요새는 국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 냄새는 일단 고소하다. 응? 선생님은 아침 안 잡수세요? 아니 나는 먹어야 되는데 나는 저 전기밥솥에 어저께 먹다 남은 밥 그건 안에 꺼내 먹어야지 뭐. 아니 근데 아침부터 왜는 국수냐? 아니 너 저 밥이 없어서 그러냐? 그럼 내 밥 꺼내 먹어. 나는 이거 국수로 그냥 떼어도 되니까. 응? 그리고 나는 원래 이거 국수를 좋아하거든 내가. 응? 근데
네가 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국수를 원래 좋아해서 그런 건지 밥이 없어서 그런 거면 말이야. 이거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 나 이게 좀 특이하다. 특이해서 이게 맛이 어떤 거야 좀 궁금하긴 하다 이게. 응? 선생님 이거 그냥은 못 드리고요. 요리한 값은 안 받지만 국수 값은 주시고 드세요. 얼마인데 그게? 1,500원이요. 어우, 라면보다도 더 비싸네. 인석이 자영이가 좋아졌대요. 영진 씨가 절 받아준대요.